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락한 후보들이 홍준표 당대표에 맞서 무소속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두 사람은 법원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당 대표에 맞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부터는 만약 무소속 연대가 일어난다면은 이게 가처분 신청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겠다. 최근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안상수 창원시장도 이달 말까지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연대를 통한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사적성의 각오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창원시장 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겠습니다. 한국당 사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박동식 전 경남도의회 의장도 무소속 연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면 안 된다며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된다, 멀리 보고 가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낙천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통해 출마를 강행할 경우 보수표가 분열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강 체제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에스틱스 노사가 극적으로 최종 자구안을 타결하고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마감시한을 넘겼다며 법정관리, 한마디로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여지를 남겨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관리로 가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느냐. 이 갈림길에서 에스틱스 조선 노사가 밤샘 회의 끝에 최종 자구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안 문구를 수십 번 수정할 만큼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사 합의안에는 산업은행의 요구대로 고정비용 40%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희망퇴직이나 아웃소싱 등 인력 감축을 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5년 동안 6개월씩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를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인력 5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애초 산업은행 측 요구와 방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은이 노사 자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산은은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법원의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구안의 세부 내용과 이행 가능성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에스텍스 조선 처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이런 노인들 사고 대부분이 보행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할머니가 뛰어들고 무단횡단하던 이 노인도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노인 10명 중 7명은 길을 건너던 중이었고 대부분 사고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벌어졌습니다. 손만 들고 가는 것도 다행이라. 손 들고 가는 사람 있으면 다행이라니까. 그냥 가다 빵 하면 욕이나 하고 마는 거지 그거. 경남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으로 조사된 거리입니다. 전면 신호등에만 의지한 채 고령의 보행자들이 길을 건넙니다. 인도가 따로 없는 데다 그나마 그려진 횡단보도도 희미해 사실상 무단횡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주변도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경남 지역 노인교통사고 장소 대부분은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시골에는 그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 그리고 교통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뭐 교통 경찰들도 뭐 그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노인교통사고는 5년 만에 300건이 늘 정도로 심각한 상황. 시골 지역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밤사이 바람은 무척 강했지만 비의 양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거의 그치고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이 좀 더 불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강풍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나타내지만 오늘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대기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모두 물러났지만 아직 하늘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또 곳곳에 안개가 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덕에 오늘 아침 기온은 크게 올라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1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역시 창원 24도, 창녕과 밀양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거창과 산청 22도, 남해가 25도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2.5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요. 주말인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남 58개 시장이 선정돼 사업비 322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창원 성원 그랜드 쇼핑과 창동 통합상가, 김해 삼방시장이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시장으로는 의령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청년몰 조성 사업에 김해 동상 시장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통영 북신 시장 등 8곳이 선정돼 경남 58개 전통 시장이 활성화 지원비를 받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김해 출신 조선시대 첫 여성 사기장 백파선을 추모하는 사업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추진됩니다. 김해시는 오는 28일에서 30일까지 일본 사가현 아리타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에 김해 도예인들이 참가한 뒤 현지에서 백파선 동상 제막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김해에서 열리는 김해 도자기 축제에 일본 도예인들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도예협회는 앞으로 김해 지역에 백파선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NC 다이노스 선수 13명이 예비 후보에 선발됐습니다. 이번 예비 명단에는 선수 109명이 뽑힌 가운데 NC에서는 박성민, 나성범 등 1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며 두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